First impression of your GOT7 bandmate? 첫인상이라 일단은 뱀뱀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여웠었어요. 엄청 요만할 때부터 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엄청 귀여웠는데 요즘에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커진 걸 보니까 막 그리고 이제 솔로 활동한 것도 보고 막 이러니까 와 뭔가 아이를 한 명 기른 것 같은 느낌?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특히 막내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뱀뱀도 그렇고 유겸이도 그렇고 너무 어릴 때 봤으니까 이제 뭐냐 딱 애들 막내들이 활동을 먼저 했잖아요. 그래서 딱 그거 보면서 뭔가 뿌듯하더라고요. 애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많이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 언제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하게 됐지 이러면서 뭔가 약간 영재도 그렇고 영재 뮤지컬 보러 갔을 때도 영재도 진짜 영재는 처음 봤을 때 진짜 그냥 제 친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 뭔가 약간 내가 진짜 잘 인도해 줘야 되겠다. 내가 잘 뭔가 이렇게 알려줘야겠다. 왜냐면은 저 어릴 때 성격이랑 뭔가 그런 거랑 너무 비슷했거든요. 제가 느낄 때는.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알려줘야겠다 했는데 어느새 막 뮤지컬 하는 거 제가 막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막내 애들은 그런 거 같아요. 약간 너무 애들이었는데 이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막 뭔가 뿌듯하면서 눈물 날 것 같은 느낌? 네. 그리고 진영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을까 하면서 저도 되려 약간 인스피레이션 되고 더 자극받게 되고 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서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좋은 시너지를 냈던 파트너라고 생각해요. 잭슨은 그냥 뭐 오자마자 요 왔어 막 이러면서 막 그때 처음 봤을 때 당황해서 이러면서 했는데 잭슨도 그냥 그대로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. 어릴 때 봤을 때도 굉장히 활기차고 또 잭슨도 보면서 사교성도 좋고 이러니까 저는 또 사교성이 막 이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었었어가지고 저런 부분들은 또 내가 또 본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마크는 뭔가 약간 이상한 애틋함이 있어요. 처음에 왔었을 때 저희가 뭐 이거는 많이 얘기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연습실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. 그때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때는 마크 온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어가지고 아예 처음 들어보는 언어에 나라에 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고 혼자서 딱 그러고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함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그때 이후로 뭔가 이상하게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갓세븐이 처음에 이제 나오기 전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다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울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난 너네를 버릴 수가 없다. 이미 이만큼 이렇게 같이 했는데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안 되게 되거나 만약에 못하게 된다고 했을 시 난 싸울 거다.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. 너무 진지했나? 네. 어찌됐건, 네.